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땅의 역사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시 한국을 떠나서 외국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무대는 일본과 영국입니다. 조선과 대한민국에 큰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영국의 런던 타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1월 11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남자 두 사람은 일본 총리 기시다와 영국 총리 수맥입니다.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은 일본 갑옷입니다. 자그마치 410년 전 갑옷입니다. 어떻게 저 410년 전 일본의 갑옷이 런던에 가 있고 그 갑옷 앞에 양국 총리가 서서 저렇게 감탄하면서 보고 있을까요? 410년 전 일본 갑옷이 런던 타워에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유럽인을 외교 고문으로 썼고 조선은 광두로 부렸다. 광대가 된 하멜과 사무라이가 된 애덤스, 그리고 영국에 있는 17세기 일본 갑옷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11일 영국 총리 리시 수낙 그리고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영국 런던 타워에서 일본 갑옷 하나를 관람했습니다. 410년 전인 1613년 9월 19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셋째 아들 에도 막부 쇼군인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에게 준 선물입니다. 41년 전이 아니라 410년 전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온 사람은 당시 잉글랜드 동인도에서 소속 클로브라는 배의 선장 존 세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스는 1613년 일본 나가사키 히라도라는 섬에 무역 대표부격인 영국 상관을 개설했죠. 이 상관 개설에는 미우라 안진이라는 사무라이의 힘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안진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이름은 윌리엄 애덤스입니다. 13년 전인 1600년 4월 12일 일본 해안에 난파됐던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소속 리프데오 항해사였습니다. 애덤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외교 고문이 됐습니다. 사무라이 신분도 받았고 이름도 받았습니다. 받은 그 이름이 미우라 안진입니다. 이 안진은 도선사라는 뜻입니다. 영국 상관이 설립되고 53년이 흘렀습니다. 1666년 9월 6일 이번에는 이 히라도에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소속 선원 8명이 상륙합니다. 이 선원들은 13년 전인 1653년 지금 인도네시아죠. 바타비아 자카르타에서 나가사키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실종된 사람들입니다. 다 죽었거니 하고 행방이 묘연했던 선원들이 갑자기 귀신처럼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훗날 이들 가운데 항해사가 그 사라졌던 13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3년 28일 동안 우리는 광대처럼 춤을 췄고 땔감을 구했고 풀을 뱉고 담장을 만들었고 논의 물길을 만들었다. 13년 동안 한 일이 그거랍니다. 이 사람들이 억류됐던 나라는 조선입니다. 이 보고서 제목은 짐작하시겠죠? 하멜표록입니다. 자, 2023년 런던타워에서 영국과 일본 두 나라 총리가 마주한 이 갑옷과 영국인 사무라이 미우라 안진과 네덜란드인 광대 핸드릭 하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1세기 대한민국에 전해주는 이야기, 메시지가 아주 울림이 큽니다. 지난 1월 11일에 영국 총리실이 자기네 트위터에 올린 이 사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영일 양국 총리가 런던 타워에서 일본 갑옷을 감상한 사진입니다.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613년 첫 번째 잉글랜드 통상사절단이 일본에 도착했다. 그들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사진에 나오는 영국 총리 수낙은 일본 니케이 신문에 이렇게 기고문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있지만
영국과 일본 관계는 과거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400년 전 제임스 1세가 받은 이 갑옷과 교류는 새 시대 영일 관계 중심에 있는 안보와 번영을 상징한다. 15세기 포르투갈이 문을 연 어떤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항해 시대입니다. 평평한 지구에 서로 간에 고립되어 있던 동과 서를 이어붙였습니다. 100년이 지나서 1543년 극동에 있는 일본에 그 포르투갈 사람이 화승청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신부, 상인들이 이 극동 땅, 일본에 속속 진입을 했죠. 역으로 일본은 1582년 견구, 그러니까 유럽을 견학한다는 뜻의 견구 소년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10대 소년 4명을 바티칸으로 보냈습니다. 임진왜란 10년 전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유럽인이 아시아로 밀려듭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이어서 네덜란드와 영국도 끼어들었죠. 1567년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개전과 함께 네덜란드는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화국 네덜란드는 유럽 각국에 의해서 독립이 실질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인 전쟁 말고 또 다른 차원의 전쟁, 통상전쟁에 자기네들도 뛰어듭니다. 영국에 이어서 무역회사인 동인도회사를 설립합니다. 유럽 각국에 선원 모집 공고를 비밀리 내걸었죠. 그 공고를 보고 런던의 빈민가에 살고 있던 30대 사내 윌리엄 애덤스가 항해사로 지원을 했고 고용이 됐습니다. 1598년 6월 24일 로테르담을 출항한 선단 5척 가운데 2척은 스페인 해적에 나포됐습니다. 한 척은 돌아갔습니다. 한 척은 태평양에서 침몰했습니다. 애덤스가 탔던 리프테호는 태평양을 헤매다가 2년이 지난 1600년 4월 12일 일본 동쪽 가마쿠라 해변에 표착을 합니다. 해적을 만나서 탈탈 털리고 풍랑을 만나서 배는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무기가 가득한 배에서 피골이 상접한 거렁뱅이 24명이 튀어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 뒤에 당시 최고 권력자가 있는 오사카로 보냈습니다. 권력자 이름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들이 오사카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일본에 우글거리고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신부들이 이 소위 말하는 신학의 화약통, 개신교도니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불안한 존재, 사악한 존재들인 네덜란드 신교도들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예수의 신부들이 이에야스한테 단단하게 일렀습니다. 저자들은 일본에 해악을 끼치는 신교도 악마들이다. 죽여라. 그런데 쇼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칠 형식적으로 애덤스를 감옥에 가뒀지만 곧 석방했죠. 그리고 이에야스가 애덤스와 대화를 나눕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이며 지구를 도는 여러 항로와 선박에 대해서 한밤중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국과 전쟁과 평화와 모든 종류의 짐승과 천국에 대해서 효군이 물었습니다. 이 개신교도 악마는 소상하게 자기가 아는 한껏 모두 대답을 했죠. 애덤스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내전에서 승리합니다. 도쿠가와는 쇼군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막부를 자기의 영지인 에도, 지금 도쿄에 두지요. 도쿠가와 막부 혹은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이 막부는 애덤스를 막부 외교 고문에 임명을 합니다. 자기를 영국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애덤스의 청원은 거부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억류가 됐던 거죠. 하지만 이후 애덤스는 일본 생활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애덤스는 미우라 안진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쇼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금 부사 하타모토 신분을 받습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영지를 받고 노비들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영국 선원 애덤스가 일본 귀족 미우라 안진이 된 겁니다. 동남아에 네덜란드와 영국 식민지들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특히 바타비아 쪽이 많았죠. 넓었습니다. 이 사람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영국인 애덤스가 죽지 않고 사물하게 됐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도쿠가 마쿠는 이 미우라 안진을 통해서 네덜란드 영국과 통상을 하게 됩니다. 1604년에 애덤스는 이 도쿠가 이에야스의 명으로 80톤짜리 유럽식 선박을 건조를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선 1609년 120톤짜리 선박도 건조 성공을 합니다. 장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성공리에 진수를 시킵니다. 이 배 이름은 산 부에나 벤투라라고 명명이 됩니다. 왜 일본 이름이 아니라 이 스페인 이름일까요? 1910년에 일본으로 스페인 함대 중에 한 배가 난파가 됩니다. 바로 이 배를 임대를 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인 뉴멕시코로 떠나죠. 이 배는 도쿠가 이에야스가 고르고 고른 일본인 2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22명은 지금도 그 흔적을 그 후손들이 멕시코에 남기고 있습니다. 1613년에 이에야스가 쇼군에서 은퇴합니다. 셋째 아들 히데타타가 쇼군에 올랐습니다. 바로 그해 센다이번의 상금 무사 하세쿠라 쯔네나가라는 사람이 이 센다이에서 자체 제작한 500톤짜리 범선 다테마루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180명을 하세쿠라 사절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절단은 도쿠가 막부의 교역 요청 친서를 주대를 했습니다. 멕시코에 닿은 뒤 육로를 거쳐서 대서양으로 가서 스페인과 바티칸까지 방문을 하고 나서 1620년에 일본을 귀국을 했습니다. 일본과 세계의 교류입니다. 영국인 사무라이 미우라 안진에게 무역과 조선의 자문을 맡긴 결과가 바로 이 세계와 일본의 교류였습니다. 1611년 4월 18일 영국 동인도에서 소속 클로브라는 배가 런던을 떠났습니다. 배에는 잉글랜드 국왕인 제임스 1세가 쓴 아시아 제국 군주에게 보내는 통상 요청서 그리고 각국 군주에게 보내는 선물들이 바리바리 실려 있었습니다. 일본 군주에게 줄 선물은 큰 망원경이었습니다. 1612년 10월 이 클로버가 바타비아 반탐에 닿았습니다. 그때 이 선장 존 해리스가 일본에 영국인이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바타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데 그 편지에는 내가 잘 산다. 내가 영향의 큰 귀족이 됐다. 일본은 통상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따위 내용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죠. 해를 넘기고 1613년 6월 10일 선장 해리스가 모는 클로버가 나가사키 히라도 섬에 나타납니다. 7월 어느 날 소문만 무성하던 이 영국인 사무라이 애덤스가 이 클로버 선원들 앞에 나타납니다. 두 달 정도가 지난 9월 8일 이 애덤스 안내를 받으면서 이 선원들이 에도 근처에 있는 시즈오카에 찾아가죠. 시즈오카에는 그 당시 은퇴한 쇼군 도쿠가 이에야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에야스의 보좌관이 바로 애덤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영국인이 사무라이도 살고 있고 영향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세리스의 일지에 따르면 길거리가 너무나도 호화스러워서 런던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보고 아,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교육할 것이 많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월 17일 에도에서 이에야스의 아들이자 당시 쇼군인 히데타다를 만납니다. 세리스는 쇼군에게 망원경 그리고 통상 요청서 그러니까 제임스 1세가 주었던 그 선물들을 바쳤죠. 이틀 뒤인 9월 19일 저녁에 히데타다가 사람을 통해서 제임스 1세에게 보내는 답서 그리고 갑옷 두 벌과 장검 한 자루를 답례품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야스는 애덤스에게 이제 클로버를 타고 귀향해도 좋다고 귀국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우라 안진 고민 끝에 일본 잔류를 택합니다.
이 안진 애덤스는 막부를 떠나서 영국 동인도에서 직원으로 히라도 영국 상관 개설에 참여를 합니다. 런던 빈민가산의 윌리엄 애덤스가 영향력과 재력이 있는 사무라의 미우라 안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620년 이 히라도에서 죽었습니다. 무덤도 히라도에 남아있습니다. 그때 리프테오를 타고 함께 일본에 표착했던 동료들 가운데 얀 요스텐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일본에 정착을 했습니다. 1609년에 히라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상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때 힘을 쓴 사람이 얀 요스텐입니다. 네덜란드 상관은 1641년에 나가사키에 만든 인공섬 대지마로 사무실을 옮깁니다. 원래 대지마에는 포르투갈 무역 대표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팔라는 상품 팔지 않고 자꾸 종교와 성경책과 십자가를 팔아대는 바람에 도쿠가와 막부가 열이 받았었죠. 그런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자기네들은 종교와 무관하게 상품만 거래하겠다라고 맹세를 해서 네덜란드에게 이 상관을 넘겼던 겁니다. 이 대지마는 이후에 일본 근대화의 근원지가 됩니다. 날 출자 삼도자를 쓰는 대지마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근대화를 향한 비상구가 된 거죠. 얀 요스텐은 1623년에 일본을 떠납니다. 자기네 네덜란드 식민지가 있는 바타비아로 떠났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타비아 총독이 입항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다시 영국 이야기입니다. 임무를 완수한 세리스는 일본을 떠나서 이듬해 9월, 1614년 9월 런던에서 제임스 1세를 아뢰를 하고 임무 완수를 보고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받아온 갑옷 두 벌과 장검을 헌상을 합니다. 그 갑옷을 21세기 1월 영국과 일본 총리가 나란히 서서 구경하는 겁니다. 저 두 리더가 갑옷 앞에 서기까지 미우라 안진, 윌리엄 애덤스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서 19세기 근대화의 길목에 이토 히로부미, 이노에 가오루, 이노에 마사루 같은 일본 메이지 유신 지사들이 바로 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근대를 목격을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메이지 유신을 실천에 옮겼던 겁니다. 교류가 가진 힘이 이렇게 묵직하고 질기고 강합니다. 이제 짤막하게 우리네 하멜 사연을 들어보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이었던 스페르베르호 항해사였습니다. 이 하멜은 1653년 8월 16일 바타베를 떠나서 나가사키로 가다가 조선 제주도에 표착을 했습니다. 이보다 17년 먼저 표착했던 벨테브레 박연에게서 하멜은 이 나라는 한 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못 나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후에 하멜을 비롯해서 생존자 8명은 양반집에 불려가서 광대춤을 추고 땔감을 줍고 잡초를 베고 무너진 담장을 수선하고 논에들 물길을 만들면서 일을 갈았습니다. 그러다 1666년 9월 4일 전남 강진에서 미리 사둔 어선을 타고 탈출했죠. 이틀 만인 9월 6일 조선 억류 13년 28일 만에 무치 보여서 상륙해보니까 그게 이보다 66년 전 애덤스가 그리고 53년 전 세리스가 상륙했던 그 히라도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그 13년 동안 이들을 외교 고문으로 고용하기는커녕 중국 사신에게 들킬까 봐서 서울에서 전남 강진으로 쫓아버리고 망각해버렸죠. 하멜이 불쌍하고 조선이 불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기적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기적을 누가 만들었고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교류가 힘이고 내공입니다. 이게 며칠 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총리와 일본 총리가 410년 전 자기네들의 조상들이 교류했던 그 갑옷을 보면서 감탄했던 이유입니다. 역사는 흥미거리도 되지만 가끔은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갑옷 앞에 서 있는 두 총리 앞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박주민의 땅이었습니다.